빨리 하시도. 모든 게 깨끗한 눈으로 뒤덮인 풍경이 너 마음에 들어. 가자, 가자. 오. 야, 시장. 와, 오. 쉐인이 제스랑 같이 나왔다. 안녕, 얘들아. 제스를 위해서라도 오늘 하루는 주점에 가지 않겠어. 야, 멋지다. 변했어, 사람이. 나도 이너쇼 볼 만큼 나이 됐으면 좋겠다. 이너쇼라는 게 있어요? 와. 이 잠수정은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커피 한잔 드릴까요? 커피 무료랬죠? 옳지. 커피. 또 받을 수 있나? 아, 냄새 정말 좋네요. 안 그래요?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 잠수정. 오, 뭐야? 오잉? 안녕하세요. 거기 안녕하신가? 심해 낚시 한번 해보시겠나? 천구. 아, 죄송해요. 좀 비싸네요. 이거 가져갈 수 있나? 아, 안 되네요. 천골드는 좀 센데. 일단 돈쓸데 없으면 여기서 쓰도록 하죠. 와. 큰 초록 사탕 장식. 초록 사탕 장식. 두 가지 색. 빨간 사탕. 큰 빨강. 평범한 횃불. 그루터기 횃불. 구름 배너. 계절 장식. 계절 식물. 아, 계절에 따라 바뀌는 장식용 식물. 물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오, 되게 계절 식물 되게 많아. 선인장도 있어요. 오, 풀도 있고 네모난 화분도 있어. 500원이라고? 꽃화분 한번 사볼까요? 그집 테이블 위에다가 놔두자. 큰거 사탕 장식 하나. 작은 아니 초록색 하나. 요렇게 살게요. 요렇게 장식을 하자. 아, 돈 벌써 다 썼는데. 에밀리, 이 배가 제일 마음에 들어. 너무 독특하게 생겼어. 보라색이네요. 예쁘다. 에비게일, 이거 너무 신기하네. 완전 마음에 들어. 이 토템? 오, 클린트. 농부라는 사실에 감사할시. 뜨거운 용광로 옆에 붙어 있는 것보다 야외에서 일하는 게 좋지. 너도 광부라는 사실에 감사해, 클린트. 실내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낱말하고 있네. 페니, 향기가 나나요? 여기 공기 중에 향신료가 가득해요. 아, 역시 그림에 관심을 가지시네요. 루핀이 원작이라고? 나쁘지 않네. 안녕하세요. 이 작품은 1200골드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돈이 없어요. 이건 뭐야? 매일 무언가 새로운 걸. 아, 3일이니까 3일에 걸쳐 다 바뀌는구나. 아, 꽃갈 모자. 5000골드예요. 개구리 색상 500. 파스닙 씨앗 20. 옛날 것들을 파네. 봄 씨앗 같은 걸좀 파네요. 미리 사둘 수가 있는 거구나. 이리둔 벽난로 15000. 고깔 모자가 너무 가지고 싶은데. 5000을 근데 하룻밤 안에 모을 수 있을까? 이틀밤 안에. 일단 개구리 색상이 너무 갖고 싶으니까 하나 살게요. 요비는 있어. 나 돈이 없다 이제. 돼지 상점. 아, 보고, 여긴 700원이네. 나 봐서 놀랐어? 바다 무역도 한다고. 디딤돌 길이 있네. 그죠? 아, 벽돌 바닥도 있구나. 태양 넘버 44. 이건 그림 같죠? 2500원. 커피콩 2500원. 팔리진 않네요. 합의. 아, 아니요. 너 말고요. 합의요. 우리 합의. 합의는 어디에 멈출까? 돼지 상점? 그러네. 겨울은 음울한 계절일 수 있지만 이런 축제 덕분에 좀더 밝게 지낼 수 있지. 여기 돼지 저 뭐라 그러죠? 튜브에 매달려 있는 거 봐. 얘들아, 이너쇼 보러 가자. 아, 갈수 있다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멀리 멀리 길이 따로 있었구나. 안녕하세요. 아, 뭐야 이게? 삐. 오. 이너쇼야. 오. 왜 이게 근데
나이가 있어야 볼 수 있는 거야? 옷 때문인가? 어, 뭐야 이게? 제작자분이 이런 연출 너무 좋아하시나봐. 저기 인어가 지나간다. 약간 이런 류의 연출에 되게 진심이셔. 그죠? 와우, 여기 오른쪽에 입구도 있다. 와, 오. 오, 브라보. 아, 늦어지고 있대요. 사인해주세요. 아, 재밌었다. 가자, 가자. 어, 이 음악이네. 이 BGM이 아까, 어, 애들 다. 그런, 아, 늦게까지 이거 하느라 이거 타고 집에 가란 소리였구나. 빨리 갈까요? 클린트? 난 아버지께서 자꾸 시켜서 태어나게 된 것 뿐이야. 아, 그렇구나. 아, 너 할아버지가 물려줘가지고 농부 된 거야. 오, 토템 타는 게 낫겠는데? 이거 시간이 살짝 애매한데요? 어, 윌리는 오히려 행사가 끝나면 집에 돌아가는구나. 돌아가자, 돌아가자. 그리고 5,000골드를 모아야겠네요. 세상에. 어떻게 5,000원을 모으지? 졸려, 졸려, 졸려. 1시야, 1시. 이거 아니야. 안전하게 그냥 잘게요. 일단 자고 나서 생각하자. 큐브. 바닥에서 자네. 요렇게 포근하게 자렴. 야옹. 옳지. 아예 잘 잤다. TV 먼저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TV를 켜는 이 삶. 괜찮은 걸까?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 그러면 눈 오는 날에 야시장을 보겠네요. 그리고 오늘의 운세. 투정구슬에 빛이 보여요. 성현들이 화가 나 있습니다. 아! 일단 얘를 빼고요. 계절식물. 계절식물을 여기 둡시다. 아, 뭐야. 계절식물 되게 큰 거였네. 그러면 여기다 둘까? 창가에? 왜 안 두지? 어, 그래, 그래. 아! 겨울에는 텅 빈 나뭇가지가 되네요. 편지도 왔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장식하자. 그렇지. 그리고 나 저 뒤에다가 개구리도 둘래. 그렇지. 편지. 안녕 친구. 최근 산에 있는 호수가 내게 친절을 많이 베푼 듯해. 너와도 내 행운을 함께하고 싶었어. 라이너스. 오징어 튀김. 와우. 산의 정령의 힘인데 오징어 튀김을 준다고? 정리 좀 하죠. 탈을 넣고. 됐다.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오늘 큐브는 위에 따뜻한 데 있네. 아이고야, 내가 깨웠니? 물 먹고. 부엌씨가 좀 컸으려나? 빨리 커서 한 마리분의 달그로서 역할을 해주셔야 될 텐데. 어? 이거 부러졌다. 당분간 문 열지 말죠. 어? 자랐어, 자랐어. 너니? 어, 부엌씨. 괜찮아 보입니다. 자랐어, 자랐어. 그럼 밥을 주고요. 잘 자라줬구나. 어, 고마워. 심지어 나오자마자 큰 달걀 나왔네요. 이거 어떡하냐. 어, 근데 그래도 나갈 순 없네. 다행이다. 이 달걀 4개를 그대로 이 마요네즈 기계에 넣어서 마요네즈 만들고요. 만들어져 있네. 호잇 호잇. 톡톡톡톡 톡, 톡, 톡. 그렇지. 그리고 베리가 더 들어가야겠는걸? 술도 또 만들어야겠다. 요번에는 과일주 만들어볼까요? 포도주. 그렇지. 포도주 한번 만들어보고. 5,000원을 팔려면 이 마요네즈를 들고 가야겠다. 그리고 나 더 팔 거 없는데. 오늘도 5,000원 안 되겠는데? 얘들아, 잘하니? 아니야, 잘하지 않았어. 지금 내가 수입원이 없어요. 그죠? 자, 이렇게 농작물을 꺼내서 한번 팔아보도록 하고요. 가기 전에 우리 알렉스한테 줄 아침 하나 만들어 가자.
뭐라도 되겠지. 가지 파마산이랑 또띠아. 또띠아 괜찮은데요? 아, 이건데 요리로서 될 수 있나? 가지 파마산으로 해야겠다. 요거 하나 만들어서 알렉스 든든한 아침 한 끼 챙겨주죠. 남자친구인데 이 정도 해줘야지. 가자 가자. 근데 알렉스 10시라 지금 집에 있으려나? 운동하러 가지 않았을까? 혹시 모르니까 체크해볼까? 일단 잡화점 체크하고 먼저. 으쌰. 이 지역의 광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구리광석 35개. 아, 다시 광석은 돌려주고요. 오늘 그럼 동굴을 갈까? 알렉스는 아마 운동하러 갔을 거야. 그렇게 믿고 난 바로 헬스장으로 떠나겠어. 흥차. 아, 이거 팔아야 되는데. 아니야, 이미 근데 늦었어. 여기까지 온 이상. 여기까지 온 이상 되돌릴 수 없어. 이동은 조금 하는데 시간이 막 10분, 20분 지나가기 때문에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알렉스, 가기 전에 든든한 한 끼 먹고 가. 가지 파마산이야. 아, 운동 전에 영양을 섭취하라고 제대로. 숨어있다가. 까꿍. 이거 멋진데? 고마워. 오늘도 화이팅이야. 야식, 나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어? 어, 그럼 그럼. 뭔데? 혹시 헤일리 보면 나 바쁘다고 얘기해줘. 그럼 내가 걔 차단시켜줄게. 핸드폰 내놔. 고마워. 내가 너 이사 갔다 해줄게. 자, 뭐 아까 뭐라고? 구리광석? 아, 근데 구리광석은 밑에서 안 나오는데. 생각해보면 박쥐도 잡아야 돼. 바로 나와주시네. 박쥐 어딨니? 빨리 나와. 그렇지, 한 마리. 여기가 또 구리광석의 보고죠? 35개를 했어. 잘 보이게 이렇게 광석을 앞에다 둡시다. 총 3개네요. 바로 나왔네. 불 하나 캐가자. 불도 끝에다 두고. 없지 더. 나 내려간다. 아, 그리고 나 발광 반지 차고 있으니까 확실히 주변이 좀 밝게 보이네요. 다행이다. 박쥐는 나에게 잡힐 것. 부리는 나에게 케어질 것. 16개. 야, 발광 반지 좋네. 이거 두 개 만들어도 되겠다. 헉! 노다지다. 35개니까 아직 좀 더 필요해. 10개만 더 캐면 되겠다. 오, 저기도 있다. 으쌰. 맞아, 이거 올드 구리는 안 된댔어. 뉴 구리로만 또 채점을 해주기 때문에 빨리 캐버려. 됐다, 35개 됐고요. 박쥐나 좀 잡아갈까요? 자, 이제 아예 엘리베이터 타고 아래로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이 밑에 좀 궁금하다. 저기도 굴이 있다. 박쥐가 너무 찔끔찔끔 나와서 확실히 박쥐 떼가 나오는 좀 아래쪽이 박쥐 사냥엔 도움 될 것 같네요. 아직은 4시니까 동굴 순찰. 하지만 야시장은 참을 수 없지. 안녕 얘들아, 다음에 봐. 당장 마을로 가. 야시장, 야시장 참가해야지. 오늘은 뭐, 아, 돈이 없다. 근데 오늘도 또 이제 교체된다 사람들이. 오, 헤일리 뭔가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안녕씩. 요즘 농장에 신나는 일 있어? 아니 뭐 똑같지 뭐. 빈센트, 엄마가 오늘은 젤리도 먹으면 안 된대요. 아, 저런. 그러면 초콜릿을 먹어. 집 확장 공사를 하고 싶다면 아내랑 얘기해봐. 이미 했답니다. 어쩜 저렇게 관심이 없으실까, 드미트리오스 씨는. 내 조카 시인이 지난 몇 달간 내 집에 머무르고 있어. 요새 좀 사람 됐더라고요. 오늘은 안 계시네. 오늘은 캐롤라인 씨가 나오셨어. 연말 쇼핑 오늘 다 마치려고. 혹시 삐에르 오는 거 보면 나한테 알려줘. 그쵸? 삐에르 씨도 장사를 한 입장이기 때문에 들키면 좀 그렇겠지? 근데 오늘은 뭘 못 사겠다. 돈이 없어서. 또 팔긴 하는군요. 이 식물을 사지 말걸. 커피 한잔 받아갈까요? 감사합니다. 커피 맛있겠다. 제가 요새 계속 라떼만 먹었더니 오랜만에 아메리카노 엄청 끌리네요.
그 향기를 맡으면서 먹고 싶다. 비켜봐요. 아, 어, 뭐야 이거. 오늘의 이너그림이다. 우와. 아, 1200골드? 아, 너무 아쉬워. 그거 하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물건 몇 가지는 여기서 산 거지? 나한테도 좀... 아니에요. 동글당근 성장 촉진제. 어? 체리나무 면모. 루아우 테이블. 오늘은 다 바뀌어버렸네요. 아, 모자가 안 나왔구나, 오늘은. 아쉽다. 어? 오늘은 그리고 젊은 애들은 안 나왔네, 다. 아, 여기 있네, 국갈 모자. 어? 장식용 갑옷. 앵무새 석상? 앵무새도 사고 싶은데? 멜론, 토마토, 블루베리, 고추, 밀, 무, 양귀비. 다 나왔네. 그죠? 오늘은 앵무새. 근데 내일은 아무것도 못 산다, 나. 나는 무료 쇼를 보겠어. 응차. 인어님, 팬이에요. 오늘도 왔어요, 저. 1열에서 보자. 오. 오늘도 인어님의 공연을 감상할 거야. 똑같나, 근데? 너무, 뭔가, 쓸쓸하겠다. 이렇게 어둡고 되게 좁은 공간에서 관객이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셔야 되는 거잖아. 뭐, 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쵸? 관객이 오면은 공연 시작하고. 아니면 내가 기가 막히게 타이밍 잘 맞춰서 오는 건가? 맨날 제 시간에 하고 계신데. 이너 머리가 파란색이니까 뭔가 되게 프린세스 메이커 생각나네요. 오, 오. 브라보. 안녕. 사인해주세요. 가자. 아, 이거 본다고 시간이 다 되는 게 아니었구나. 오늘은 근데 이제 젊은 층들은 첫째 날 와보고, 오늘은 헤일리만 오고 따로 안 오나 봐요. 내가 이러고 있을 복장이 아닌데. 다른 옷 입고 올걸 싶은가 봐. 아, 여기 있네. 마루랑 같이 왔네. 잠수함 투어는 적극 추천해. 깊은 바다에 사는 정말 놀라운 생물체들이 있어. 아니, 천 원만 꿔주실래요, 그럼? 와우, 이거 엄청난 기술인데. 배를 보는 게 제일 좋더라.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 세바스찬도 나왔네요. 가족끼리 나왔구나, 이렇게. 역시 밤이 되니까 마음이 편안해. 뭐라고 살지도 몰라. 쇼핑해, 쇼핑. 질러, 질러. 일단 커피 한 잔 무료로 받고. 빈센트 왜 혼자 있어? 배탈래요. 어? 그렇네. 다른 가족들은? 오늘 혼자 나왔네요. 괜찮은 거야? 일단 갑시다. 오늘 그리고 눈 온다 하지 않았나? 내일이었나? 응차. 어? 왜 혼자 있어, 에비게일? 옆에 있는 그 검은 뭐야? 너 정말 독특하기 그지없구나. 오잉? 쿠쿠쿠쿠. 이제 왔군. 내가 왜 이 시간에 공동묘지에 있나 궁금하겠지. 그것도 이 램프와 검을 들고 말이야. 훗훗훗. 들켜버렸군. 뭐야, 너 분신사마하니? 그야, 마을에서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이 여기가 최고거든. 아하. 어, 그 검. 그리고 땀이 나은 이유는 검술 연습을 하고 있어서 그래. 검술 연습? 오잉? 야, 뭐 내가 칼을 휘두르기엔 너무 약하다 생각하는 거야? 아니, 칼을 왜 휘두르냐는 거야. 굳이? 어, 모험을 좋아하는 게 이 정도 수준이구나. 아, 미안. 내가 너무 방어적이었지. 그게 난 산에 있는 동굴을 탐하고 싶은데 무기 없이 들어가긴 너무 위험하다는 걸 알아. 아하. 그럼 내가 대련해 줄까? 넌 칼 써본 적 있지, 그치? 응, 아주 신나. 응. 하지만 자기 방어를 위해서만 썼어. 하지만 위험한 일이야. 넌 안전하게 있어야 해. 아주 신나라고 해줘야 될까? 이거 둘중 하나일 것 같은데.
신난 건 또 아닌데 나는 자기 방어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 그렇다고 뭘 주고 싶은 건 아니야, 나도. 그냥 너무 위험하지 않게 좀 탐험하고 싶어. 그치, 그치? 평생 이 계곡에서 지냈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없어. 몸을 떠나고 싶어. 나랑 같이 내일부터 동굴에서 구리 50개씩 해오자. 에비게일! 아, 아빠한테 들켰다. 아빠! 뭐야? 왜 거기서 나와? 얘가 제일 수상해. 너 찾느라 온 동네를 돌아다녔잖아. 엄마가 빨리 와서 저녁 만드는 거 도와달랜다. 아이구야. 아, 전 그냥 지나가던 길에 공동 묘지에서 대체 뭐 하는 거니? 아하, 하하하. 아, 신경 좀 꺼요. 내가 그냥 여자라서 집에서 저녁에 만두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아빠는 정말 사고방식이 구식이야. 올드해. 이럴 수가. 아, 우린 가자식. 피해를 엄청 충격먹었는데? 괜찮은 거야? 갈 거야, 안 갈 거야? 아, 미안해. 피에르 씨, 그럼 나중에 농작물 팔러 들를게요, 다시. 돌아와! 아이구야. 좋아. 아직 안 끝났어? 여기면 아빠가 못 찾겠지. 내 부모님도 젊은 시절이 있었다는 게 믿겨? 내 마음은 전혀 몰라주는 것 같아. 알아, 알아. 자란 시대가 다르지. 가치관도 달랐고. 그래도 가끔 정말 화가 난다고. 알았어? 그쵸. 그래도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시. 이제 덤불에 걸린 내 머리 좀 풀어줄래? 스스로 풀어. 그래야 몸을 떠날 수 있다. 옳지. 칼로 잘라버리는 것 같은데? 삐에르 괜찮아? 나는 삐에르가 걱정되는데, 좀. 지금 9시라 들어갈 순 없겠고, 오늘 주점은 여나요? 어이? 아, 주점도 영업하네. 시임에 참석하면 타반하자네. 선장이라 난 오랜 친구지. 어이? 어? 내가 어려운 관석 가져왔구나? 아주 좋아. 여기서 되는군요. 종종 이 주변의 관석을 살펴보는 편이야. 품질과 양을 기록하려고. 한번 볼게. 그렇군. 고마워. 관석은 다시 가져가. 품질이 아주 좋아. 약속한 대로 보상도. 어이? 이거는 꾸준히 나오네요. 이 퀘스트는. 이거는, 아, 유원하네. 그리고 쉐인, 너 술 안 마신다며 이제. 인생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 냉동 피자랑 계란이 있으니까. 이거 탄산수지? 그럴 거라 믿어. 여기도 없네, 애들. 너 다 바뀐 줄 알았는데 아직이잖아. 뭐 가끔은 괜찮지. 내 작은 오두막 안에 좀 추워지더라. 야, 겁스, 나 한 잔 더. 뭐 좀 드릴 게 있나? 나 오늘 팔려 그랬는데 좀 하나도 못 팔았네요. 살 건 없고. 아, 5,000원. 어? 뭐야? 초콜릿 케이크를 파네. 아,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게살 스페셜 판다 그랬는데 못 사 먹었다. 아깝다. 에밀리, 너도 축제 좀 가고 싶을 텐데. 야시장 좀. 머리카락이 얼어버린 것 같아. 이미 갔다 왔구나. 그만 돌아가도록 하죠. 다들 수고 수고. 그럼 물품은 여기다 팔아야겠네요. 그죠? 아이고, 아까워라. 너도 팔래? 그러자. 마요네즈도 팔고, 박쥐도 팔아. 벌레고기도 팔아. 나머지는 가지고 있고, 밑에서 마요네즈 마저 꺼내서, 톡톡톡톡. 이 네 개도 마저 팔도록 합시다. 어! 금별은 가지고 있자. 혹시 모르니까. 금별은 넣어주고, 커피 넣어주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됐다. 그리고 이 두 개는 내일 기증을 하고, 앵무새 석수당도 둬야겠다. 그러면 이제 슬슬. 너 이리 와봐. 여기는 아예 안 둬지네. 이거 집에 가지고 들어가죠? 아이고야. 이거 어떻게 빼요? 어? 설마. 나오는 거지? 다행이다. 그렇지. 그리고 앵무새도 이렇게 두고. 12시다 자러 가자. 여기 넓어졌으니까 트리를 두자.
너 내려와. 이렇게 침대 맡에 두고, 트리 두고, 어디 보자. 여기 하나. 이게 왜안 도지지? 됐다. 이렇게 장식해놓고, 큐브, 잘 자. 야옹. 얼마일까? 4,000원? 그러면 꽃갈모자 살 수도 있을 수도? 아, 좀만 더 팔걸. 돈이 조금 모자라네요. 4,800원? 나 200원에 있었겠지? 1년째 겨울의 17일째. 5,200원이다. 오늘 고깔모자 살수 있겠네요. 오늘 그리고 마법사님의 생일이었죠? 코즈5입니다. 눈이 내릴 것을 예상됩니다. 좋아, 좋아. 오늘은 눈 내리지 않나? 아, 네. 청년들의 기분이 오늘 중립적입니다. 스스로하게 달려있습니다. 뭐 항상 그랬지. 잠깐만, 나 재료가 없거든요, 지금. 오늘 아침도 만들려면, 우리 알렉스 도시락 만들려면, 재료를 좀 수급해야겠어. 와, 눈 많이 내린다. 식, 너랑 같이 해보고 싶은 엄청난 아이디어가 있어. 의상 테라피라고 불리는 거야. 오늘 시장 아저씨네 집에 와서 무슨 일인지 보자. 사랑을 담아 에밀리가 의상 테라피? 식, 자꾸 귀찮게 해서 미안한데 부탁이 하나 더 있어. 새로운 망치를 구해서 여러 가지 금속을 실험해보고 싶어. 철 주괴 하나 갖다 줄수 있어? 고마워. 철 주괴? 비싼 걸 원하네요. 일단 철주기 하나 챙기고, 오늘은 그러면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만들까? 요거라도 하나 만들어야지, 그쵸? 가자. 나머지 달걀로. 큰 달걀로는 계란 후라이를 못 만드나? 오잇? 오잇? 이렇게 세 개만 만들어 놓고. 가자, 가자. 뭐더 챙길 거 없죠? 아! 오늘, 다리 완성을 시킬까? 일단 한번 가져가 볼게요. 요렇게 챙기면 되려나? 이렇게 주고. 됐다, 가자. 큐브, 집잘 보고 있어, 알았지? 야옹. 가자, 가자. 우리 부엉이, 개구리, 앵무새도 집잘 지키고요. 그럼 다른 데 가야겠는데, 일단. 쌤, 기타 연습한다. 벌커덕. 안녕? 쌤은 기타 연습하느라 바쁩니다. 아, 그래? 나도 여기서. 나오시나? 아, 죄송해요. 시끄러웠죠? 죄송해요, 조재씨. 할게, 할게. 아, 정말 까다로우시네. 오늘 번들을 완성하러 갑시다. 드디어. 그거 한 묶음을 만들 수 있게 됐거든요. 자, 여기 공예실. 일단 소나무 타르로 마지막을 채우고 꾸러미 완료. 보상은 가을의 수확, 한 계절의 풍미. 가을? 겨울인데. 그리고 건축 꾸러미에 나무를 넣고 돌. 마지막으로 단단한 나무를 넣으면 꾸러미 완료. 보상은 숯가마 석탄으로 바꿔줍니다. 이거 좋다. 이거 필요했어. 석탄이 너무 없더라고. 그리고 와우, 이럴 수가. 모든 악귀들이 깨어나고 있어. 안 돼. 이 집은 수년 동안 비어 있었어요.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오, 깜짝아. 뭐야? 쟤 되게 빨라졌다. 안 돼, 같이 가. 왜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내놔. 그거 내 거잖아. 내가 바친 것이잖아. 어디로 가는 거지? 원래 저기다 바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얼른 들어와. 그대로 좌회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그리고 별 가져와서 스틸하면 안 되나? 여기다 받치죠? 구경하자. 별이, 와우. 그렇지. 잘했어, 악귀. 와우. 깜짝이야. 나 따라다닌다. 그럼 이제 다리 수리 보상은 어떻게 주는 걸까? 우와!
아이방이라 하긴 좀 그렇고 공예실처럼 바뀌었네. 아틀리에가 됐네. 와, 그러면은 여기 다 고치고 나면 여기를 와가지고 여기서 레아씨가 그림 그리고 에밀리가 옷 만들고 하나? 되게 좋다. 하나하나 빨리 고치고 싶네요. 그죠? 오, 깜짝아. 다리 얼른 수리해주길 기다리고 있을게. 좋았어. 클린트한테 철 주게 좀 받쳐야 되거든요. 야, 오해야, 오해. 나 남자친구 있어. 알못이라고. 아, 요거를 이렇게 줘야 되는구나. 야, 내가 부탁한 철 주게구먼. 강해 보여. 완벽해. 고맙네, 식. 정말 고마워. 아, 구리 주게 좀 가져와서 업그레이드 좀 할걸. 그쵸? 500골드. 됐다. 오늘은 제대로 쇼핑하겠네요. 그리고 건터씨한테 이 늑골도 바치도록 하죠. 보상까지 열렸어. 그리고 이게 뭐였지? 이게 약간 요정류 아니었나? 이것도 보상이야. 옳지. 보상은요? 오! 해골 양식! 늘보 해골 중. 아, 이거는 크게 이렇게 이어서 전시할 수 있나봐요. 그리고 호박 씨앗을 왜 주지? 저게 호박류였나? 일단 에비게일. 요즘은 작물 걱정 안 해도 되는 건 좋겠다. 그건 그런데 수입이 없네. 그리고 그럼 나랑 놀 시간도 더 많을 테고. 엘리엇 씨, 숲은 참 경이로운 곳이야. 가본 적 있어? 엘리엇 씨 도토리 근데 싫어하시겠죠? 왠지 숲에서 나온 거라 좋아하실까 싶었는데. 읽어보자. 아, 도구구나. 도구도 그럼 이쪽으로 가야겠는데? 엄청나고 오래된 땅 파는 도구의 한 종류. 그리고 늑골도 긁어보죠. 여기저기 찔린 자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갈비뼈는 누군가의 저녁 식사였던 듯합니다. 아, 동물이겠지? 갑시다. 엘리엇, 같이 가자. 흥차. 야시장 열렸다. 엘리엇, 이거 한번 먹어볼래? 날 위한 거야? 훌륭해. 아, 근데 가기 전에 나 법사 형님 먼저 둘렀다가 야시장 가야겠는데? 빨리, 오, 부엉이 날아간다. 아, 여기 근데 수정 과일이 있어. 아이고야. 빠르게 법사 형님한테 선물 드리고, 법사 형님 설마 야시장 가신 거 아니겠지? 생일 선물 빨리 드리고 가야 되는데. 아, 나먼 길을 택한 것 같아요. 자, 제발 이 길이,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이길. 맞다. 맞는 길로 왔다. 법사 형님, 생일 축하드려요. 옳지. 생일 선물인 크로커스 가져왔어요. 오늘 나 생일인가? 그런가 보네. 고마워. 마음에 들어. 네칸 찼네요. 원소들의 언어를 이해하려면 수년간의 공부가 필요하지. 그럼 생일 축하드려요. 전 바빠서 이만. 이제 빨리 야시장으로 가자. 마지막 야시장 놓칠 수 없지. 알렉스. 이노슈 봤어? 내가 제일 좋아한 거야. 아, 그래? 그 노랫소리가 좋은 거지? 저렇게 세상을 여행하면 얼마나 황홀한 기분일까? 아하. 조지 씨도 약간 그런 열망이 있구나. 오늘 낚시도 가능하겠는데요, 잘하면? 모든 일이 잘안 풀린다면 잠시 선장이 될까봐 괜찮을 것 같네. 할머니, 할아버지! 난 그냥 여기 모료커피 마시려고 왔네. 플리커 마을에 좀 최근에 들어선 전통인데, 우리 모두 금방 정들었어. 그렇지, 조지? 안녕하세요. 커피 한잔 주세요. 아, 근데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일단 다 돌아본 다음에 마지막에 잠수함을 가야겠네요. 자, 눈 때문에 안 보여. 아, 장식. 근데 일단 쇼핑을 다 끝내고 오도록 하죠, 여기는. 엘리엇. 와, 오늘은 뭔가 노을 지는 그림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불을 찾아 세상을 여행하는 이국적인 상인물이. 얼마나 멋진 모험인가? 모험 활극 소설 하나 쓰지, 그래. 이것도 1200원이야? 아, 근데 이건 별로 안 예쁘네요. 아까 그게 예뻤다, 인어가. 오리알. 아, 나 이것도 번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거는 나중에 오리를 들여오면은 다 되는 거 아닐까? 동글 당근. 잠깐만. 복어. 800원이네, 오늘은. 복어를 낚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니까 복어를 살게요. 나 4900원 돼버렸다. 아, 뭐야. 왜 이렇게 비싸, 복어.
아, 안 돼. 아, 꽃갈 모자 사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된 거? 장어도사. 염소 치즈? 아, 바보같이 쇼핑했네. 아, 뭐야, 꽃갈 모자 왜 10,000원이야, 갑자기? 어차피 못 샀네. 왜 갑자기 10,000원이죠? 그리고 이 부엉이 석상은 내가 가진 거랑 좀 다르게 생겼는데요? 이거 내 부엉 석상이 아닌데? 통나무 단면은 뭐야? 아, 농장을 꾸밀 수 있는 장식품. 호호호호. 5,000원 모아서도 못 샀겠네요. 그럼 여기서 더살거 있나? 없으면 빠르게 이너쇼 보고, 그 다음에 낚시하러 갑시다. 쇼핑 많이 할줄 알았는데 못했네. 알렉스랑 같이 오고 싶다. 사랑해요, 이너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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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 머리 이너짱. 와우. 천상의 목소리 이너짱. 사랑해요 이너짱. 저 요정은 뭐야 그럼? 장식인가? 와우 와우. 브라보! 앵콜 앵콜. 손키스도 해주시네. 아 근데 벌써 12시 20분이에요. 이거 1,000원 내고 들어가봤자 낚시 얼마 하지도 못하겠는데? 아 낚시해보고 싶었는데 1,000원을 쓸만한 가치가 있을까? 돌아가신다 이제. 아 잠겨있다. 아 어차피 안 되는구나. 아 아쉽네요. 요거는 다음에 와봐야겠다. 쌤 돌아가자. 잠수함 선장이 되면은 나도 좀 태워주고. 알렉스 이만 돌아가자. 그래 가자. 내가 오는 걸 보고 가는 거지 너. 아 미안한데 내가 좀 급해가지고 먼저 갈게.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안녕. 시간이 얼마 없다. 옳지. 잼도 딱 완성이 돼 있네요. 아 살짝 졸리긴 한데 얘들까지는 팔수 있어. 에잇? 마요네즈랑 두개 팔고. 아 부엉이. 그리고 부엉이 석상 여기 받침대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산 거는 받침대가 없는 부엉이야. 그쵸? 딱 이렇게 키 순서대로. 어, 부엉이 지나간다. 안녕. 애들도 뭔가 만져지는데? 그러면 얼른 가서 자러 갑시다. 너무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세워놓고. 큐브 안녕. 어, 이사했네. 오늘 이만 야옹. 오, 그리고 밤새 우리 주니모들께서, 아귀님들께서 열심히 다리를 수리해주고 있네요. 이제 건너갈 수 있겠다. 드디어 마참네. 좋아, 좋아. 마요네즈 370원 벌었고, 옳지. 이렇게 1년째 겨울의 18일째가 되었네요. 옳지.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플레이를 하도록 할까요? 그리고 다음화에 이어서 저 다리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또 남은 겨울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를 해보면서 또 다음화에 이어 플레이를 계속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